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꽤 올렸는데, 동영상을 올렸는데 늘 저에게 싫어요 이렇게 표시를 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처음으로 어제 그분이 제가 며칠째 됐는데 싫어요를 눌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싫어요 싫어요를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고 더 오히려 잘해보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한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오히려 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반응들을 보여줄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아 이게 잘 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이런 부분을 더 오히려 원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동영상에 올리는데 그것을 오히려 수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간 무토 기토 그러니까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십간을 올렸을 때 무토 기토에 대해서 일간 무토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부분을 좀 분석해 달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사주에서 오늘은 이 사주를 제가 잠시 좀 풀어봅니다.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간이 무토, 기토 얘들은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된다. 토. 근데 유일하게 무토, 기토는 사주에서 충이 없습니다. 다른 건 십간은 다 충이 있는데 얘 두 개만 충이 없어요. 얘들은 뭐냐? 극은 있습니다. 극한다. 당연히 극을 하는 것은 목이겠죠. 목. 목은 목구토를 하겠죠. 그러나 충은 없다. 극은 있을지언정 충은 없다. 그러니까 극은 충보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죠.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중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앙에. 중앙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 저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의 좀 신용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사주 구성이 나쁘면은 파렴치한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당연히 간목 자체가 필요하고 병화가 필요하고 적당한 개수가 필요하겠죠. 이걸 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신. 당연히 산에는 나무가 있어줘야 한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줘야 한다. 나무. 그 다음에 태양빛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얘는 명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명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러오니까 이 안에는 이 산 안에서는 충분히 모든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거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다. 뭘? 물. 물이 뭐냐? 돈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산 안에는 그 가문에 있어도 산에서는 계곡이 있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물을 산에는 쥐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큰 산은 한여름철에도 거기서 지리산에 있는 게 보면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고 산에서 졸졸졸졸 물을 갖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거지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토는 뭐냐? 극한 걸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걸 반깁니다. 예를 들면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이 목국토 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갑기 합으로써 합해갖고 오히려 야 그러지마 하면서 오히려 포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대단한 거지. 갑기 합토 설령 얘가 안 간다 해도 그래도 묶어놓고 이렇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극하는 것 들어와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아주 기막힌 인내심이 있는 글자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제가 십간 중에서 가장 이혼을 안 하는 사람이 기토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실언이 있어도 실언과 얼음 극하고 도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그를 실언으로 여기지 않고 포용하는 힘이 있는 것이 기토의 힘이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왜? 밭에는 갱이들 삽질 갱이와 살이 극하고 치고 들어올 때 갱이가 파고 들어올 때 오히려 아픔은 있지만 살짝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파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도 여기에서 여자의 인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여인의 여기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토는 실현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 합니다. 기해생입니다. 병자, 기축, 병인입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태어난 날이 날 일주죠. 날. 날이 기축입니다. 기축. 이 일간에서 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배우자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자 자리인데 연을 일시해서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여기 보니까 토예요. 토를 까서 보니까 얘는 금의 고를 갖고 있어요. 금고. 금은 이 사주에서는 누구에 해당이 되냐, 여자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자식. 근데 얘는 뭐냐면 겉은 토다 이 말이에요. 땅을 파보니까 온갖 돌덩이네 이렇게 모르겠죠. 돌덩이. 그러니까 이 기 자체는 얘하고 돌덩이와 섞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얘가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다 이게 보겠죠. 자식을 품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남몰래 품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가슴앓이 하면서 자식을 키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다시 이야기하면 홀로 자식을 품고 키워라 남편일 수도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 사주 이런 태생에서 간목과 을목이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습한 땅이에요. 습한 땅인데 밑에를 보니까 얘는 꽁꽁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땅이 그늘져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늘지니까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돌덩이가 많이 있는 불모지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 흙에 심으려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정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습한 땅이고 꽁꽁 얼이고 돌밭이기 때문에 얘가 쉬어서 간다는 거죠. 잘한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밖에서 헤맨다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좀 밖에서 헤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부운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있고 여기에도 또다시 지장하는 기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밖에서 좀 이게 아내인데 아닌데 남편이 보니까 아닌데 이 밑에도 또 다른 거에 기토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혼선이 오죠. 여기도 품을 쓰고 여기도 품을 쓰다.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남편은 이 사람의 남편은 두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혼 문제가 대두되고 나는 부부 문제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 한 글자만 봐도 참 벌써 자식 문제와 배우자 문제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태어난 달을 보니까 자월이에요. 자월. 자월인데 그 위에는 병이 떠있어요. 병자월이에요. 병자월. 밭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밭인데 습했다. 그늘져 있다. 그늘진 밭인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이다. 꽁꽁 얼어 있다. 그 밑에는 자갈이 있다. 이 사람에게 자식은 뭐냐? 자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자녀가 되겠죠. 그럴 때는 뭐냐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 태어나면서 유산기가 유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밭이 꽁꽁 얼어 있고 밑에는 자갈 밭이니까 얘가 갑과 을목이 야노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사주입니다. 자, 병화는 누구냐? 이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죠. 어머니고 학문이고 공부고 문서죠. 문서. 그러니까 얘가 문서인데 문서를 뭐냐? 학교 다닐 때 공부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할 수 있냐? 이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병자니까 한겨울의 병화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얘가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태양빛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얘가 비추어도 강렬한 태양이었죠. 뭐냐? 나무에서 꽃이 피지를 않아요. 얘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추어도 얘가 아무리 비추어도 간목, 을목은 뭐냐? 고맙다, 감사하다를 못 느껴요. 왜? 꽃이 안 피니까. 그러니까 장모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위를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하고
못 느낀다. 왜냐면 꽃이 못 피니까. 그러니까 얘는 병화는 힘을 잃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자에게 들어오면은 이게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면 태어난 시에서 이런 시에서 얘를 잡아주는 인이나 사나 오나 미가 좀 괜찮겠죠. 그 다음에 해 괜찮습니다. 근데 해는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장생에 해당이 되니까. 장생이니까 문서적으로 장생이가 괜찮죠. 근데 사오미에서 이 사는 좀 괜찮습니다. 이 모두 좀 괜찮아요. 좌우상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 직장 자리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오미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 이기 들어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주가 기해생이에요. 기해생 돼지 때는 59년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수한 냉한 기운이 많이 있죠. 금과 돌바 있죠. 이 판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산전수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태어난 시를 보니까 병인시에 있겠는데 병인시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병인시. 그래서 인시가 됨과 동시에 얘가 병화가 있고 얘가 얼마든지 밀어주고 얘도 여기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때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뭐냐? 이것은 뭐냐? 하나의 대기 상태라고 하는 거죠. 뭔가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어떤 분야에서 직장 자리에서 사업장 자리에서 이게 보겠죠. 왜? 태어난 시니까. 그러면 얘를 도와준 거 뭐냐? 대운이다는 거예요. 대운에서 얘를 밀어주고 얘를 도와주면 이때는 이 기토 자체에서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운을 보니까 정축이겠죠. 정축. 무인이겠죠.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이렇게 나옵니다. 개미 이렇게 나와요.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그냥 한번 적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4에서 5미, 4, 5미에 들어오는데 특히 여기서 51세부터 이분이 갑자기 여러 일 자체들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장사에서 인호수 화국을 하면서 잘 풀리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부동산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힘을 이 하반기 말에서부터 여기서 이분이 거의 지금 몇백억대 되는 재산가가 돼서 뭘로 돈을 버는 걸 갖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이 지금 다 뻥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인가 또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 태어난 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주예요. 여기에 자의 한격이 꽁꽁 앞부분이 있는데 이 인시가 되고 병인이 된다 동시에 이 사주는 살았나. 이게 만약에 12개가 시가 있죠. 예를 들면 자, 병인시도 볼 수 있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수. 그때 임신, 계유 만약에 이날에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건 왕이겠죠. 최악이죠. 태어나고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시겠죠. 사오미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병인은 이것은 정말 최고의 좋은 시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날 상황이라면은 아기를 출산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이날 태어난다면 이 병인시를 잡아야 돼. 새벽에 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유두분만 해서라도 인시에 태어난다. 이때 병인 말고 정묘로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에서 정묘 딱 30분 틀려가지고 10분 틀려서 묘시에 들어가면 이거 사주를 버려버려요. 완전 그냥 꽝이에요. 정묘로 되면은 이 사주는 정말 잘하면은 손재주 잠깐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의 차이가. 그래서 이런 이 사주가 왜 성공을 하느냐, 왜 이렇게 크게 성공하냐면 시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기토는 그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 뭐냐 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니까 성공을 하더라. 제가 이분이 지금 17년째 제 단 고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봤을 때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보고 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밀었죠. 괜찮습니다. 하세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도 이 정도까지는 갑자기 부동산이 떼부자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 해서 설명하고 설명한 건데 이게 이분에게는 평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 사주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이모에서 오비 이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신도름은 저는 여기서 뭐냐 모든 걸 다 멈춰라 이거겠죠. 그대로 멈춰라. 멈추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이모 개미인데 이 오가 들어와 이민과 개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는 무시를 했습니다. 이건요. 예, 이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잔잔하게 자잘하게 있던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무시했다. 이미 왜 죽어서도는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왔던 것이죠. 기토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한 건가?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한 건가? 그리고 무토 기토는 일반적으로 기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10간 중에서 여성들에게 저는 좋은 일간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장 자살을 한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이 기토 일간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이 다른 일간보다 기토는 힘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지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